깻잎 쌈무 만들기 시작할게요. 무는 슬라이스 해주세요. 물, 식초, 설탕은 각각 한 컵씩 넣어주시고요. 맛술 반 컵, 소금 한 티스푼 넣고 저어주세요. 깻잎과 무를 번갈아 가면서 켜켜이 쌓아줍니다. 반으로 자른 다음 용기에 담아주세요. 만들어 놓은 소스를 잠길만큼 부어주시고요. 냉장고에서 1일 동안 숙성해주세요. 이제 꺼내서 고기와 함께 먹으면 아삭 상큼 정말 맛있어요. 오늘은 쫀득한 감자조림 만들어 볼게요. 감자는 주먹보다 작은 걸로 5개 사용했고요. 너무 얇지도 너무 두껍지도 않게 적당히 이런 식으로 썰어주세요. 흐르는 물에 전분기를 씻어준 다음 물엿 4스푼을 넣고 15분간 재워두면 삼투압 현상으로 이렇게 물이 생깁니다. 이제 냄비에 옮겨 담아 약불에 살짝 익혀주세요. 마늘 1스푼, 간장 2스푼, 맛술 1스푼, 굴소스 1스푼, 액젓 1스푼을 넣고 중약불에 졸여줍니다. 감자와 잘 어울리는 마늘종도 넣어줬어요. 이제 참기름과 깨로 마무리합니다. 저는 매콤하게도 먹고 싶어서 반은 덜어내고 청양고추와 고춧가루를 추가해줬어요. 물엿에 재워서 쫀득한 식감이 좋은 감자조림. 오늘 반찬으로 어떠세요? 오늘은 호박잎전 만들어 볼게요. 거친 식감의 섬유질은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요. 부침가루와 튀김가루, 무를 섞어 반죽물을 만들어 주세요. 느끼함을 잡아줄 청양고추도 넣어줬어요. 이제 호박잎을 반죽물에 골고루 묻혀줍니다. 기름을 넉넉히 두른 팬에 튀기듯이 부쳐주세요. 건새우도 넣어주면 더 맛있어요. 이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더욱 바삭하게 하려고 라이스페이퍼에 같이 붙여봤어요. 양파 초무침을 넣어서 돌돌 말아 먹었더니 더 맛있었어요. 고기를 넣어서 같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벌집 가지덮밥 시작할게요. 가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 후 반으로 갈라줍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칼집을 내주세요. 양파와 대파, 청양고추를 다져서 준비해주세요. 이제 양념장을 준비해줍니다. 설탕, 마늘, 고춧가루, 굴소스는 한 스푼씩 넣어주시고 간장 두 스푼, 참기름, 후추, 물은 3분의 2컵을 넣고 야채와 함께 섞어주세요. 기름을 넉넉히 두른 팬에 가지를 앞뒤로 튀기듯이 구워주세요. 이제 준비해둔 양념장을 붓고 살짝 졸여줍니다. 따뜻한 밥 위에 가지를 올리고 양념장을 부어주면 벌집 가지덮밥 완성! 이거 정말 맛있어요. 꼭 해드세요. 오늘은 콩나물 잡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당면을 2시간 동안 불려줍니다. 양념은 설탕 1스푼 반, 고춧가루와 간장은 3스푼씩, 굴소스와 식용유는 1스푼씩, 맛술은 2스푼, 후추 약간과 물 100ml를 넣고 섞어줍니다. 이제 깨끗이 씻어둔 콩나물과 불린 당면, 준비한 양념장을 넣고 적당히 섞어줍니다. 뚜껑을 덮고 중불에서 8분 정도 익혀주세요. 다른 재료 없이 깔끔하게 콩나물만 넣어서 만들어봤는데요. 마지막에 색감을 위해 부추만 추가해줬어요. 이제 깨와 참기름으로 마무리해주면 콩나물 잡채 완성! 간단한 재료로 뚝딱 만들 수 있는 콩나물 잡채 어떠세요?